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리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억의 선수를 한번 소개드려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개최되었던 2019 FIBA 월드컵에서 깜짝 활약으로 수많은 농구 팬들을 놀라게 했던 바로 아르헨티나의 레전드 루이스 스콜라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무려 40살인 그는 1980년생으로 흰 머리가 보일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국 프로팀에서 현역으로 활약 중인데요. 신장 2m 6cm, 체중 109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춘 파워포워드로 기본기가 아주 좋은 선수이며 전성기 시절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적토마 같은 활동량을 보여줬고 아주 솔리드한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 리그와 스페인 리그를 거쳐 NBA에는 07-08 시즌 만 27세인 나이로 조금 늦게 데뷔하여 10년의 경력을 쌓았었고 루키 시즌 올루키 퍼스트 팀에 들 만큼 기량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NBA 커리어 평균 12득점 6.7 리바운드 1.6 어시스트 0.6 스틸 0.3 블록으로 기본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활약해줬고 수비 스탯이 좋진 않지만 수비력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죠. 야투율 49.3%, 3점슛 33.9%, 자유투 74%로 3점슛은 원래 시도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으나 NBA 말년에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면서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3점슛까지 마스터하며 이번 월드컵에서 무시무시한 성공률도 자랑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루이스 스콜라 선수의 NBA 시절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감상하고 가실게요. Down to Scola again, working on Humphries. Turns down to the baseline, scoops it up and in. Oh, if he does that again, Kim is going to come out of the stands because he's a beautiful rebound ripped down by Mahimi. Flipped ahead to C.J. Watson. Watson got it underneath and missed, but Scola's there to clean it up. Granger couldn't finish. Pacers 7 of 15 behind the arc. Brooklyn is 7 of 17. And stolen by Watson, saved to Scola. To a pass. Paul George who throws it down. It's not a good pass, it's a great pass. Young people, when you've got somebody out in front of you, where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left or right on the court, throw the ball to the back. Yep. George Hill with a yank and a miss. Carter Williams saved it, but that could end up being costly. Oh, you don't save it under their basket. Not there. No. Let it go. You don't do that. Would like to put in a rule where you can contest the free throw attempts as well. Oh, look at this. Scola able to get away and lay it in. The big man down the lane. And the lead is up to 5. I tell you now, Scola has 10 points. Now, once they go with the steal, Scola attacks the rim. You can see extended, gets. Pacers shot 57% in the third quarter. He gets his own rebound and scores. I mean, he just knows how to keep it in his ass savvy. Scola in the lane, spins against Sean Marion. Nice job by making himself available for Luis Scola because Roy was starting. 9.3 left to play. Rockets trail by 2. There it is. Scola goes to work on Duncan. Hooks it. Oh, he got it. Luis Scola with a cold-blooded hook shot to tie the game. 1980년 4월 30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루이스 스콜라는 자공리그의 페로 카릴 오에스테라는 유소년 팀에서 그의 농구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한국 나이 16세가 되던 1995년 페로 카릴 오에스테 프로팀에서 프로리그를 데뷔했고 98 시즌까지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후 98-99 시즌이 시작되기 전 스페인 리그로 건너가 TAU 세라미카라는 팀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는 곧바로 히온 발롱세스토 팀으로 임대를 가게 되었는데 1부가 아닌 2부 리그에 있는 팀이었 하지만 스콜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합니다. 1부 리그로 승격된 후 99-2000 시즌 스콜라는 평균 14.8득점, 5.6 리바운드, 1.7 스틸, 1블록의 좋은 활약으로 2000-2001 시즌부터는 자신과 처음 계약을 맺었던 TAU 세라미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팀을 유로리그 파이널에까지 진출시키는데요. 01-02 시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량으로 스페인 리그에서 평균 14.6득점, 4.7 리바운드, 1 어시스트에 야투율 60.1%를 기록하며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고 리그 챔피언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2004년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스콜라는 평균 17.6득점, 5 리바운드, 1.3 어시스트를 기록, 준결승전에서 우승후보 0순위 미국을 꺾는 데 일조했고 이탈리아와의
결승전 경기에서는 25득점 11리바운드의 더블더블 활약으로 올림픽 금메달까지 목에 걸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공을 바탕으로 스페인에서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다음 04-05 시즌에는 평균 18.5득점 6.7리바운드 2.2어시스트 1.6스틸로 공수 양면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리그 MVP를 수상함과 동시에 올 유로리그 세컨드 팀에도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05-06 시즌과 06-07 시즌에는 유로리그에서마저 좋은 성적을 거두며 올 유로리그 퍼스트 팀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죠. 스페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무대 NBA의 문을 두드린 스콜라는 사실 이미 2002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해 2라운드 56픽의 낮은 순위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지명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샌안토니오가 2005년 스콜라를 NBA로 데려와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레전드 마누 지노빌리와 한솥밥을 먹게 해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했으나 NBA 바이아웃 규정으로 인해 차질이 생겨 데려오지 못했고 결국 2007년 여름 스퍼스는 스콜라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면서 그는 휴스턴 로켓츠에서 NBA 첫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에서 프로 무대 경험을 엄청나게 쌓고 온 스콜라는 07-08 시즌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82경기를 소화했고 평균 10.3득점 6.4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해 중고 신인으로서의 가치를 톡톡히 보여주는데요. 07-08 올해의 신인상 후보 중 세 번째로 높은 득표를 받을 정도로 인상 깊은 활약을 보였고 NBA 올루키 퍼스트 팀에도 들게 되죠. 소포모어였던 08-09 시즌에는 82경기를 모두 선발로 출장해 평균 12.7득점 8.8리바운드 1.5어시스트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보드 장악력이 좋아지면서 더욱더 솔리드한 파워포워드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유투도 10%가량 끌어올리며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자유투마저 1년 만에 개선하게 됩니다. 휴스턴 로켓츠도 승승장구하며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1라운드에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물리치고 2라운드 LA 레이커스를 만난 스콜라 2승 3패로 뒤지고 있던 6차전에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24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을 멱살 캐리해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갔으나 아쉽게 탈락하고 맙니다. 리그 3년 차인 09-10 시즌에도 82경기를 선발로 모두 소화하며 3년 연속으로 82경기를 플레이하는 놀라운 체력을 보여주는데요. 평균 득점도 끌어올리며 커리어 처음으로 15+ 평균 득점까지 찍게 되었고 특히 2010년 3월 13일 뉴저지 네츠전에서 커리어 하이 44득점을 폭발시키며 공격력에서 성장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죠. 그렇게 다음인 10-11 시즌 평균 18.3득점 8.2리바운드 2.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NBA 커리어 중 가장 좋은 개인 기록을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NBA 무대에 늦게 데뷔한 그는 이미 만 31세가 되었던 11-12 시즌 개인 기량에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주전 센터였던 야오밍이 떠난 공백으로 좋은 빅맨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휴스턴 로켓츠는 결국 2012년 여름 드와이트 하워드를 영입하기 위해 셀러리 캡을 비워야 했고 그 희생양은 루이스 스콜라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정작 드와이트 하워드는 LA 레이커스로 가버리고 펄보네이터를 잡아왔다는 사실. 휴스턴에서의 5년간의 커리어를 뒤로한 채 12-13 시즌은 그의 두 번째 팀 피닉스 선즈에서 NBA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된 스콜라는 평균 12.8득점 6.6리바운드 2.2어시스트로 준수한 파워포워드 역할을 해줬고 NBA 커리어 네 번째 82경기를 소화한 시즌을 보냅니다. 2012년 12월 29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전에서 시즌하이 33점을 쏟아붓는 등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나이에 따른 기량 하락은 어쩔 수 없었고 2013년 여름 피닉스는 스콜라를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트레이드시키게 됩니다. 인디애나에선 주전 파워포워드 데이비드 웨스트의 백업 파워포워드로 경기에 나서며 루키 시즌 이후 오랜만에 벤치에서 활약하게 된 그는 인디애나에서의 두 시즌 동안 득점과 리바운드 면에서 쏠쏠하게 팀에 공헌했습니다. 특히 14-15 시즌에는 평균 20.5분을 벤치에서 출장하며 6.5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놀라운 보드 장악력을 과시하기도 했죠. 15-16 시즌에는 그의 네 번째 팀 토론토 랩터스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 10월 28일 데뷔전을 치른 그는 1득점도 없이 리바운드만 8개를 따내며 그의 전 소속팀이었던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꺾는데 한몫하기도 합니다. 토론토에서는 다시 주전 파워포워드로 출장하며 평균 8.7득점 4.7리바운드 0.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토론토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팀을 진출시키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NBA 마지막 시즌인 16-17 시즌 다섯 번째 팀인 브루클린 네츠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한국 나이로 이미 37살이 되어버린 스콜라가 NBA 무대에서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고 결국 2017년 2월 27일 방출 통보를 받고 NBA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여름 생애 네 번째 리그인 중국 리그로 발걸음을 돌린 그는 샨시 브레이브 드래곤스와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하고 17-18 시즌을 현역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데요. 엄청난 회춘 모드를 발동하게 되는 스콜라옹 무려 37.2분을 출장하며 평균 27.8득점 13.8리바운드 3.4어시스트 1.4스틸의 38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투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칭다오 팀을 상대로는 45득점 15리바운드의 괴물같은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대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지난
2018-19 시즌에는 같은 중국 리그의 상하이 샤크스로 팀을 옮겨 평균 19.7 득점, 10.1 리바운드, 2.8 어시스트, 평균 더블더블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회춘에 성공한 스콜라는 이번 2019 FIBA 월드컵에도 참가했었는데요. 대회가 중국에서 개최되어 그런지 40세인 나이가 믿기지 않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아마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서 정말 투혼을 불사르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특히 프랑스와의 4강전 경기에서 28득점 13리바운드 대활약을 펼치며 1쿼터 초반 코스트 투 코스트로 만들어낸 두 번의 속공 득점은 전율을 일으킬 정도였죠. 아쉽게 결승에서 스페인에게 무릎 꿇긴 했지만 스콜라옹의 투지 넘치는 모습을 대회 마지막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마누 지노빌리 다음가는 아르헨티나 레전드 루이스 스콜라 선수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 보았는데요. 스콜라 옹이 과연 2020년 도쿄올림픽에까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뛰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는 올림픽 참가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내 생각도 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은 두루뭉실한 답변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론 다음 올림픽에서도 꼭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프로 무대에서의 커리어도 건강하게 이어나갔으면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